늘 얘기하지만 한 번에 다 읽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글하고 A만 읽는 거야. 그래서 A가 주어진 글 뒤에 올 수 있는가? 만약에 올 수 있다면 답이 1번인데 확률이 낮죠. 그치? 답이 1번 확률은. 그 다음에 어떻게 B를 읽는 거야? 그래서 B가 주어진 글 뒤에 올 수 있는가? 만약에 주어진 글 뒤에 B가 올 수 있다 그러면 B로 시작되는 거 2번, 3번이 답인 거고, 만약에 주어진 글 뒤에 B가 올 수 없어 그러면 무조건 C로 시작되는 거지. 그 4번, 5번이겠죠. 그리고 아까 A랑 B 읽었잖아. A랑 B랑 전후관계 따지면 또 여기서 답이다. 그러니까 C가 맨 앞이고 C 읽지 않아도 A랑 B의 전후관계 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C 읽지 않고도 풀 수 있었죠.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거야. 자, 원래 유형이 어려운 유형이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안 내다가 작년 수능부터 이 문제를 어렵게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을 어렵게 냈으니까 도는 거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One of the four things.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 One of 다면 반드시 뭘 써야 돼? 복수명사. 복수명사. 어? 단수면 안 돼. 명사 뒤에 절이 왔으니까 이건 무슨 절이야? 관계사절. 내가 했대. 뭘. 목적 없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위치가 생략된 거예요. 내가 했었던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 In each classroom. 각각의 교실에서. each 뒤에는 단수명사, 복수명사, 단수명사, 단수명사. classrooms 하면 안 되는 거야. In South Milwaukee. 지명이 나왔어요. 미러키주 남부, 남부 미러키주에서 내가 각 교실에서 했던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는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수일치. 자, was 해야 돼. 뭐 하면 안 되겠네. 그 하나는 뭐였어?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주격 보였다. To draw, 그리는 거였단 말이야. 다이그램은 도형이야. 도형 하나를 그리는 거였어. 도형. 네. 뭐에? 그 학생들의 그런 책상. 그 학생들은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이지. 필자가 그러니까 교사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학생들. 그 학생들. 그 학생들의 그런 책상에 그런 그 도형을 그리는 거였단 말이야. 레이블. 우리가 라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레이블이야 라벨이 아니라. 레이블이 명사는 뭐야? 분류표. 이름표죠. 동사일 땐 뭐야? 이름표를 붙여서 분류하다라는 뜻이야. 자, 분류된. 과거 분사야. 분류된 책상이, 책상이 분류되는 거지, 분류해? 레이블 돼야지. 여기를 만약에 레이블링 했어요. 안 돼. 분류된. With your names. 자, 학생들의 그런 이름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그런 책상에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것이었대.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As가 전체로 쓰였네. 하나의 aid. 도움으로써. 동사로 돕다, 명사로 도움이란 말이야. 뭐에 대한 도움이야? aid 다음에 나온 to가 전체 to로 쓰였죠? 그치?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them은 누가? 학생들이야. 학생들, recognize는 인지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identify 뜻인 거죠. 학생들을 인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도움으로써, 도구로써 그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름이,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 학생들의 책상에 어떤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 다음 A라면 One said. 한 명이 말했어. Where's your name? 네. 네 이름이 어딨어? 직접 의문이니까 의문사람의 조동사가 도출된 거죠. 네 이름이 어딨어? 하나가 말했대. 그리고 Was not satisfied. 그 하나는 만족하지 않았어. 이렇게 묻고 야 너 이름은 어딨냐 라고 말하고 만족하지 않았어. until이 접속사로 쓰였는데 뒤에 절이 왔으니까 내가 포함시켰을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았어. A sketch. 하나의 그런 스케치 of the chair. 그런 의자의 그런 스케치를 포함할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았어. 이걸 포함하고 나서야 만족했다는 얘기죠. 그지? By the bookcase. 책꽂이. 책꽂이 옆에 있는 그런 의자의 그런 스케치를 내가 포함할 때까지는. Where? 관계부사야. I was sitting.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외의 선행사는 내가 책꽂이에 앉아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의자겠죠.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책꽂이 옆에 있는 그런 의자 그림을 포함할 때까지 만족하지 않았다. Labeled. 여기도 마찬가지. 레이블링 하면 안 돼. With my name. 내 이름이 라벨로 붙여져 있는. 이것도 다 뭐야? 최후로 뽑아주는 거야. 여기.
레이블링 하면 안 돼. 의자가 이름표를 붙여줘야 이제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올 수 없죠. 1번 아니야. It had not occurred. It 가주어야. 대디아가 준주어야. 그런 생각이 had not occurred. 떠오르지 않았었어. 과거 완료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던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했던 것보다 더 전이니까 과거를 쓴 거야. 나에게는 대디아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었어. 대접속사죠. 이제 가주어고 대디아가 진주어니까 오늘 여러 번 얘기했어. 대절이 지금 명사절로 쓰여야 되는 거니까 대시 접속사란 말이야. 이 대자리에 what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I needed. 내가 필요했다. need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다. 자, 내가 포함되어질 필요가 있다. 내가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야. to be included인데 이걸 만약에 to include 했어. 문맥도 안 맞지만 타동사가 부정사 능동이 되면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야. 목적어가 없으니까 틀렸겠죠. 내 자신도 포함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나에게는 들지 않았었단 말이야. 즉 after all 결국 부사죠. 결국 나는 알게 되었어. where I was sitting 어디에 내가 앉아 있었는지. 의문사절은 명사절이니까 목적어가 될 수 있죠. 의문사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 사용됐을 때 어순이 의주동. 결국 나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 그리고 또 알게 되었다. My name, 내 이름도 알게 되었다. 조직을 다음에 바로 이게 올 수 없겠죠. 자, B번, at lunch. 점심시간에, in the first grade classroom.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the first day, 첫날. I was present. 여기 지금 first day 다음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죠.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으니까 I was present. 내가 출석했던 present가 형용사로 출석한 참석한 그런 의미야. 내가 그 학교에 출석했던 첫날 첫날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점심시간에 그룹 한 무리 학생들의 한 무리가 came over 나한테 다가왔어. 그리고 so 봤다 the diagram. 자, 그 다이어그램 그 그림, 그 도형, 얘들아 아까 앞에서 주어지면서 다이어그램이야. 근데 여기서 더 다이어그램, 맨날 얘기했잖아. 어떤 A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 글 속에 두 번 등장해, 같은 명사가. 근데 하나는 부정관사가 붙어있고 하나는 정관사가 붙어있어. 그러면 부정관사가 붙어있는 게 더 먼저 앞에 언급돼야 되겠지. 예를 들면 카랑 더 카가 있어. 어떤 자동차고 그 자동차야. 그 자동차가 가리키는 게 바로 어떤 자동차잖아. 부정관사는 어떤 명사가 처음 등장할 때 붙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어떤 자동차?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를 샀어. I bought. 나는 자동차를 샀어. 처음 말했잖아. 나는 어떤 자동차를 산 거야. 그 자동차를 뭐 나는 뭐 빌려줬다 팔았다. 그 자동차. 이게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B에 나와 있는 더 다이어그램이 가리키는 게 주어진 글의 다이어그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와야죠.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와야지. B. 그렇지 않니? 그래. 그리고 그 그림을 봤어. 그리고는 시작했다. Finding. 시작하다라는 동사는 동명사랑 부정사 다 가질 수 있어. Finding their names. 그들의 이름들을 갖다가 찾기 시작했어. 그래. On my picture. 내 그림 속에 있는, 내 그림 위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 그 중에 한 원, 하나가 말했어. 야, 네 이름은 어딨냐? 그리고 만족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A죠. BA. 쉬겠네. 자, 그럼 C가 그럼 왜 맨 뒤냐? But to, 그녀에게. 자, 그녀가 누구냐고. 자, 만약에 주어진 글 다음에 C가 온다고 생각해봐. 그녀가 가리키는 경우가 어딨어? 없잖아. 그죠? B에 있죠? B에 그녀가 가리키는 게 어딨어? 없잖아. 근데 한 명, 이게 여자였나 보죠. 하나. 이게 그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B이시잖아. 그냥 지시어만 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단 말이야. 관사, 어랑 더랑, 그 다음에 허 이런 것만 가고도 그냥 다 나오잖아. 내용만, 물론 이상적인 거는 내용을 확실하게 다 해석해서 내용으로 배열하면 좋겠죠. 근데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내용이 몰라, 내용을 잘 몰라도 이렇게 풀 수 있다니까. 우리 같이 풀었잖아. 이번 수능의 배열 문제 진짜 어려웠어. 막 등고서도 나오고 철학용어 스키마도 나오고. 그걸 정상적으로 내용을 다 해석해서 이해해서 배열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편법이 아니야.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지시어나 연결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면 그냥 다 풀려. 뭐?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 my presence, 나의 존재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의 나의 존재는 was the newest, 가장 새로운 것이었다. 그치? 즉 most noteworthy가 주목할 만하냐? 즉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동격이야. 두 명사 콤마로 붙어 있으면 that. 관계대명사죠. 주격. 선행사가 있어. what 안 돼. had occurred. that day. 바로 그날 발생했던 가장 주목할 만한 것. 그게 가장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녀에게 있어서. 교실에서 내 존재는. 그리고 it was logical. 로지컬이 논리적이냐. it 가주어죠. 투부정사가 진주어. 나를 포함시키는 것이 논리적이었다. her point of view. 그녀의 견해는 was different. 달랐어. from mine. 자, mine 해야지 me 하면 안 돼. 왜? mine은 뭐야? mine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my point of view죠. my point of view. 소유대명사가 뭐냐?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되는 게 소유대명사야. 소유대명사의 개념이 뭐야?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반복되는 명사야. 자, 반복되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게 대명사잖아. 그치? 반복되는 명사를 대신해주는 게 대명사인데 만약에 반복되는 명사 앞에 소유격이 붙어 있어. 그럼 그 소유격이랑 반복되는 명사를 합쳐서 하나의 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소유대명사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my point of view인데 point of view가 반복되잖아. point of view가. 그치? 반복되죠? 소유격 뒤에서. 그러니까 이건 소유대명사로 my 쓴 거야. 이걸 me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녀의 견해랑 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영어에서 비교된 대상은 병렬돼야 된단 말이야. 늘 얘기했잖아. 비교해서. 강의 길이, 강의 길이. 나이면 나이. 무게면 무게. 비교되는 게 똑같아야 돼. 그녀의 견해, 그럼 내 견해. 내 견해랑 비교해야지. 그러니까 mine 해야지 me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녀의 견해는 나의 것, 나의 견해는 달랐다. 그래서 result in, 초래했어. result in은. result from은 뭐로부터 초래되다고. result in 초래하다. 초래했어. 다른 그런 그림. of the classroom. 그 교실에 다른 그림을 그렇게 초래했던 것이다. 원래 문제 답은 나왔었고요. 이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 일단 문법 나올 수 있고 문법을 아까도 했지만 이런 거 여기다가 아까 어디 갔었어? mine 이런 걸 갖다 미하면 애들이 다 속수물 지금 다 틀려. 응? 저런 거 조심해. 일단 문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문법. 맨 마지막 문장이 지금 이게 주제문이지. 결과니까. 지금 그녀의 견해는 나의 견해와 달랐다. 그래서 교실에 다른 그림을 만들어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런 데다 빈칸 줄 수 있어. 이렇게 이런 데다 빈칸 줄 수 있어. 빈칸처럼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학교 시험이니까 내용 일치 낼 수도 있어요. 필자의 경험담이니까. 요 정도? 특별하게 이렇게 낼 만한 건 이렇게 많지 않네. 문법이랑 빈칸, 내용 일치 요 정도.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나 볼까? 어휘. 여기서 뭐 어휘 억지로 낸다면 내겠지만 어휘 낼 건 없을 것 같아. 이 앞에 어휘 문제로 낼 만한 좋은 문제들 다 있었잖아. 그게 없었으니까 어휘 문제 낼 거 없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different인데 그거밖에 반이 없잖아. 그러니까 빈칸으로 내게 나온다면 뭐 이 정도.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별로 따지면 별 두 개 정도. 별 두 개 정도. 그 정도. 자, 컷.